나주의 한 작은 마을이 지난해 5월에 들어선 요양원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방송곡이 흘러나옵니다. 요양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마을 가운데 있는 기업 연수원 건물이 요양원으로 바뀌면서 60여 가구가 사는 한적한 마을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거니까 그냥 뭐 그냥 앰뷸런스도 올 거고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전체가 다 놀랄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마을 뒤편 금성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 이유입니다. 그 입구의 중심지에서 여기는 또 관광지로 유명한 데예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 물론 요양원 가지만 이건 절대 아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면서 요양원은 노인 3명만 생활하고 있을 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요양원 측은 노인들의 외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운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있는데 반대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요. 요양원이 신고제라는 이유로 나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 당신의 땅이 내가? 너 안 나와야지. 나오지 말라고 뭐.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와야지. 결국 요양원 측은 최근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하는 도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원 5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전남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고울입니다.